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예지원 씨가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에서 아찔한 매력을 지닌 도도한 여배우로 변신합니다. 예지원은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에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내정된 도도한 여배우 예지원 역을 맡아 문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청순함과 섹시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예지원은 44 사이즈에 맞춘 살인적인 체중 감량과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각 분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에게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네 남자에게서 동시에 프로포즈를 받은 수상한 여배우와 엉뚱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네 남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코믹 소동극 죽어도 해피엔딩은 오는 8월 23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